시험 날인 오늘 아침에는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를 보였습니다. 서울은 영하 3.1도, 대관령은 영하 8.6도까지 내려가면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5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겠고 평년보다도 7도가량을 밑돌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지방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역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낮에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원된 황사는 북서풍을 따라 남하하면서 현재 강원도와 충북 일부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상으로 이동해 빠져나가면서 황사는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표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방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대구 8도 등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진도사고 해역은 구름 많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